안녕하십니까. 케일차의 휘발성 향기 성분 및 향기 활성 성분 분석에 관한 노블을 리뷰할 원예학과 김진입니다. 서론입니다. 케일은 십자화과 채소이며 양배추의 원종으로 브라시카 올레라스야바 아스팔라 그룹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케일은 녹황색 채소로 하위 종류에는 케일, 곱슬케일, 레드케일 등이 있고 주로 녹즙이나 쌈채소, 샐러드용으로 사용됩니다. 케일은 무기질과 비타민 함유량이 월등히 높고 칼슘, 철분, 칼륨과 같은 무기질이 산성식품을 중화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비타민C와 E, 엽산과 같은 무기질이 항암 효과를 가지며 다량의 가용성 식이섬유를 가지는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는 웰빙식품 소재입니다. 케일은 비타민 A 전구체 성분인 카로티노이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 반드시 음식으로만 섭취할 수 있는 루테인,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이외에도 이소시아네이트, 인돌, 비타민 U와 같은 유용한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케일의 영양 성분을 보시면 베타카로틴이 녹황색 채소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십자화과에 속하는 종은 항산화 및 항암 작용을 하는 생체 활성 화합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채소들은 천연 유기유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특징적인 향과 냄새는 휘발성 화학화합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일은 뉴욕타임즈가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하였고,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최고의 채소인 동시에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더 웰스트리트 저널이 농무부 자료로 평가한 채소 1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케일은 국내에서는 흔히 상추와 더불어 쌈채소의 생상태로 섭취하는 식품으로 그 사용이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제 발전은 사회문화적 진화뿐만 아니라 식생활의 문화를 단순한 처리 상태의 1차 산물로의 섭취에서 가공식품 형태의 소비 구조로 변화시켰는데요.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와 수요를 확대시켰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차의 소비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기존 음료수를 대체하는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커피의 대체제로 여겨지던 국내 차 음료 시장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여러 관련 사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측 표에서 보듯이 2015년 차 음료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는 차나무 잎을 가공한 것을 말하며 세계적으로 물에 이어서 많이 음용되는 식품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차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나 차 잎의 재배부터 재다, 가공, 저장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녹차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 가공식품은 기존의 생잎의 안정성과 저장성을 높일 수 있고요. 생잎에 비해서 안전성을 지닌으로 식품 소비의 고급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류는 가공 과정, 살청, 유념, 건조의 과정 중 일어나는 당과 아미노산의 메일라드 반응, 그리고 당의 카라멜리제이션, 지방산화에 의해 고유의 향미 특성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야기된 향미 특성은 차의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종전까지 케일을 이용한 차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와 응용 분야는 전무했는데요.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케일을 이용하여 차 가공식품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케일이 가지고 있는 휘발성 향기 성분을 프로파일링하여 십자화과 채소들의 종류별 휘발성 향기 성분을 비교함으로써 케일이 가지는 전반적인 향미 특성을 이해하고, 두 번째, 제조된 케일차의 휘발성 향기 성분 및 향기 활성 성분을 규명하여 케일을 이용한 차 가공식 프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들의 종류별 휘발성 향기 성분 프로파일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료 및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십자화과 채소들의 종류별 휘발성 향기 분석에 네 가지의 십자화과 채소가 활용이 되었는데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컬리플라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휘발성 향기 성분 분석을 위한 RI 지수 계산에 사용하기 위해 탄화수소 혼합물인 노르말 믹스처와 내부 표준 물질로 사용한 제네럴 아세테이트가 활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디클로로메틴은 추출 용매로 사용되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들의 휘발성 향기 성분 추출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십자화과 채소들 중네 가지 종류의 휘발성 향기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용매 추출을 한후 SAFE 방법을 사용하였고요. 줄기를 제거한 각각의 생립실로는 액체 질소를 부어 급속 냉각시킨 후 분쇄하였습니다. 용매 추출을 위해서 분쇄한 입실이 50g과 디클로로메틴 100ml를 430rpm으로 30분간 교반하였고, 휘발성 향기 성분의 정량 분석을 위하여 0.1ml의 제라닐 아세테이트 스탠다드 100ppm을 첨가하였습니다. 용매 추출 후 여과지를 이용하여 진공 상태에서 여과하였고요. 무수 Na2SO4로 여분의 수분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10^-5승의 토르 영역에 고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수분이 제거된 용매 추출물에서 휘발성 향기 성분을 포집하였고요. 추출이 끝난 용액은 질소가스로 농축하여 최종 부피를 0.1ml로 맞추었습니다. 추출은 3회 반복 실시하였습니다. 브라시카 올레라시아 종에서의 휘발성 화합물 분석을 위한 GCMS 조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SAFE를 이용하여 추출된 시료의 휘발성 향기 성분은 DB5MS가 장착된 에질런트 HB7890B GC5977AMSD로 분석을 하였고, 이동상은 헬륨을 사용하였으며 유속은 분당 0.8ml로 하였습니다. 이때 주입구와 검출기의 온도는 각각 200도씨와 250도씨였고, 컬럼의 오븐 온도는 초기 40도씨에서 1분간 유지한 후 200도씨까지 4도씨/미니츠의 속도로 향상시킨 후 200도씨에서 10분간 유지하였습니다. SAFE를 통해서 추출한 시료 1 마이크로리터를 스플릿러스 모드로 주입을 하였고, 매스 셀렉트 디텍터의 애뉴데이션 에너지, 매스 스캔의 범위, 스캐닝 레이츠는 다음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휘발성 향기 성분의 동정 및 정량 방법입니다. GCMS에 의해서 분리된 총이온화 크로마토그램의 분석은 매스 스펙트라와 매스 스펙트라 라이브러리와의 일치 및 문헌 상인 RI와의 일치를 비교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각 화합물의 RI는 GCMS의 크로마토그램에서 확인된 탄화수소화합물 노르말 알칸슨 믹스처를 이용하여 계산한 후에 기존의 문헌들과 비교하여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각 휘발성 향기 성분의 정량 분석은 인터널 스탠다드의 피크 에어리어에 대한 각 화합물의 상대적인 피크 에어리어로 계산하였습니다.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십자화과 네 가지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컬리플라워 채소들의 종류별 휘발성 향기 성분의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GCMS로 분석된 휘발된 성분들의 상대적인 피크 면적에 대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균간의 다중 비교 검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십자화과 채소들의 종류별 휘발성 향기 성분을 모식하기 위해서 부분 채소 평방 회귀 분석의 다변량 통계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습니다.
분산 분석은 SPSS, 주 성분 분석은 SIMCAP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각각 수행되었습니다. 십자학과 채소에 속하는 네 가지 종들,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컬리플라워의 향기 성분을 비교 분석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케일의 휘발성 향기 성분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결과를 보시면 십자학과 채소에 속하는 이 서로 다른 네 가지 종은 휘발성 향기 성분은 총 41개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3개의 엑시드류, 4개의 알데히드류, 7개의 알코올류, 3개의 에스터류, 4개의 하이드로카본류, 3개의 케톤류, 9개의 질소 함유화합물들, 8개의 황 함유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V19, V19, V37, V38과 같은 성분들이 공통적으로 함유되어 있고, 케일의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V3부터 V36까지의 성분이 케일에서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브로콜리는 V7부터 V39 총 6가지의 단독적인 성분이 분석이 되었고, 양배추는 보라색으로 표현한 것, 컬리플라워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성분들이 각각 특징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에 설명한 표와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3개의 에스터류, 4개의 하이드로카본류, 그리고 3개의 케톤류가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표입니다. 9개의 질소화합물들, 8개의 황화합물들의 세부 분석 내용이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서 빨간 체크된 표시를 보시면 첫 번째 V10번의 경우에는 케일이나 양배추에서 정량적으로 가장 많은 양이 검출이 되었고요. V20번의 경우에는 브로콜리, V12번의 경우에는 컬리플라워에서 가장 많은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질소 함유화합물은 총 9개 종류로 가장 많은 양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황 함유화합물과 알코올류, 그 다음에 알데히드류, 하이드로카본류, 엑시드류, 에스터류, 케톤류 순으로 휘발성 향기 성분이 분석되었습니다. 십자학과 채소들은 일반적으로 황을 함유하는 화합물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니트릴, 설파이지 등 많은 양을 함유를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생체 활성화합물의 중요한 휘발성 물질의 메커니즘을 다음 그림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화합물은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에스메틸 시스테인 설팍사이트가 효소의 작용을 받아 생성되는 것으로 십자학과 채소의 각각 고유한 향미 특성에 기여하는 화합물들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생체 내에서 암을 예방하거나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등 다양한 생리 활성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시카 올레라세아의 휘발성 화합물에 대한 PLSTA 표입니다. T1에 의해서 42%로 케일이 나머지 세 종류의 십자학과 채소들과 구별이 되고, T2에 의해서 컬리플라워 양배추와 브로콜리로 구별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케일을 구성하는 화합물이 다른 십자학과 채소들과 다른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 종에 따른 브라시카 올레라세아 휘발성 화합물에 대한 PLSDA 컬럼 로딩 도표입니다. 막대는 PLSDA 점수 플롯에 대한 개별 성분의 기여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T1에서 보셨다시피 T1은 양의 방향으로 기여하는 화합물은 상대적으로 케일에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었고, 음의 방향에 기여하는 화합물들은 나머지 세 종류의 십자학과 채소들의 많은 양이 포함된 화합물들이었습니다.
ST2에 대한 향기 물질 분석을 보시면 양의 방향으로 기여하는 화합물들은 양의 방향에 위치했던 양배추와 컬리플라워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으며, 음의 방향으로 기여하는 화합물은 나머지 브로콜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포함된 화합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 휘발성 향기 성분은 나머지 세 종류를 구별하는 지표 물질로 설명이 될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케일이 나머지 세 종류의 십자화과 채소들과 다르게 매핑된 것으로 보아서 본 연구에서는 케일을 구성하는 화합물들이 다른 십자화과 채소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케일 차의 휘발성 향기 성분 및 향기 활성 성분 분석입니다. 제 케일 차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주 재료는 케일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휘발성 향기 성분 및 향기 활성 성분 분석을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재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케일 차의 제조입니다. 케일 차 잎을 제조하기 위해서 먼저 케일 잎을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줄기와 잎을 분리한 후 분리된 잎을 적당한 사이즈로 자르고 수분 제거를 위해서 2, 3시간 자연 건조시켰습니다. 그리고 차 잎을 덮는 과정은 덮음 솥을 사용을 하였고 케일 차 잎은 살청, 유념, 일쇄의 과정을 3차례 반복하여 제조하였습니다. 케일차의 휘발성 향기 성분 추출법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덮음 및 제조된 케일차의 휘발성 향기 성분 분석을 연속 중류 추출법 ST2법으로 추출하였고요. 유념한 케일 잎 50g을 70도씨 증류수에서 3분간 우려낸 후 다시백을 이용해 케일차를 여과하였습니다. 케일차 우린물을 실효로 하여 2시간 연속 증류 추출을 실시를 하였고요. 추출을 마친 solvent fraction의 추출액은 무수 Na2SO4로 수분을 제거하였습니다. 60도씨의 수조에서 칼럼을 사용해서 5ml까지 농축을 하였고요. 질소가스를 사용해 최종 부피를 0.1ml까지 농축시켜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추출은 3회 반복 실시하였습니다. GCMS 분석 조건입니다. 케일차의 휘발성 향기 성분은 GCMS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앞서 분석을 수행했던 십자화과 채소 네 가지의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케일차의 휘발성 향기 성분의 동정 및 정량입니다. GCMS에 의해 분리된 TIC의 각 피크 성분 분석은 그 전에 실시했던 십자화과 채소 네 가지의 향기 성분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케일차의 향기활성 성분 분석입니다. 케일차의 향기활성 성분은 향 추출물 희석 분석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 분석되었습니다. 향 추출물 희석 분석법이란 향 추출물과 동일한 용매를 이용하여 2배수 혹은 3배수로 희석해서 각 추출물을 스니핑하여 향기활성 성분들의 희석 배수를 FD 팩터로 나타내어 FD 팩터가 높은 화합물을 그 식품의 향미 특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향기 활성 성분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1대 3회 희석 배수가 사용이 되었고, 두 명의 스니퍼즈에 의해서 스니핑 테스트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석 방법은 이전에 십자화과 채소 네 가지의 분석 방법과 동일합니다. 결과 및 고찰입니다. 케일 잎과 케일 차 잎의 휘발성 향기 성분의 프로파일을 보시면 총 59개의 화합물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4개의 엑시드류, 6개의 알데히드류, 12개의 알코올류, 그리고 뒤에 나올 표에 적혀 있는데 7개의 하이드로카본류, 5개의 케톤류, 9개의 질소 함유 화합물들, 5개의 피라진류, 6개의 황함유 화합물들, 그리고 5개의 기타 화합물들로 분류가 되는데요. 케일잎과 케일차 잎의 휘발성 향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케일차 잎에서 정량적으로 가장 우세한 것은 17번의 화합물이고
세로로 보시는 음영은 케일 차에 대한 향기 성분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표인데요. 생케일 잎에서는 정량적으로 가장 우세한 36번의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 물질은 케일 차 잎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케일 잎에서는 검출되진 않았지만 케일 차즉 살청유념 일쇄의 과정을 반복하여 제조된 이차 잎에서는 피라진유가 새롭게 생성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메일라드 중간 생성물이 다량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피라진유는 가열 처리한 식품에서 다량으로 검출되는 구운 내를 가지는 특징적인 화합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케일 잎을 고온으로 덕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나머지 5개의 기타 화합물까지 분석된 표이고요. 이것을 보았을 때 질소 함유 화합물들이 가장 종류가 많았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피라진유는 가열 처리한 식품에서 검출되는 특정한 성분이고 이것은 케일 잎을 덮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또한 케일차 잎에서 확인된 황함유화합물은 살청과 유념 등의 가공 공정과 뜨거운 물로 케일차를 추출하는 과정, 메일라드 반응을 포함한 기타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메일라드 반응이란 아미노산의 아미노끼와 탄수화물의 환원당이 반응하여 갈색 색소를 생성하는 현상입니다. 케일차의 향기 활성 성분 프로파일입니다. 연속 증류 추출법으로 추출하여 얻은 케일차의 향 추출물을 디클로로메틴을 이용해 3배수로 단계별 희석을 하였고요. 희석된 추출물의 향이 감지되지 않는 직전까지 스니핑 테스트를 진행하여 총 22개의 향기 활성 성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FD 팩터를 가지는 물질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 가지 2,5-디메틸피라진과 메티오닌입니다. T2,5-메틸피라진은 차 덕금 과정 중에 생성되는 것으로 케일차의 가장 주요한 향기 특성으로 분석되었으며 케일차가 가지는 주요한 향미 특성이 구수한 향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메티오닌의 산화 생성물로 아미노산에서 아미노 카포닐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이며 식품의 가열 향기 특성에 관여하고 구운 감자향, 감자 튀김향, 구운 고기향 등의 많은 식품에서 주요 향기 성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케일차의 향기 활성 성분 프로파일 결과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FD 팩터가 10으로 가장 큰건 2,5-디메틸피라진과 메티오날이었고요. FD 값이 클수록 향기 성분에 더 많이 관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케일 차의 향기 활성 성분을 종합하자면 케일 차는 생잎 중 산화 효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고온에 솟아서 덕분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를 통해서 열에 의해서 C6의 향기 성분들이 감소해 풋내가 줄어들게 되고 피라진유와 같은 가열에서 나타나는 구수한 향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디메틸설파이트와 디메틸트리설파이트가 검출된 것을 통해서 십자화과 채소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향미 특성이 발현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